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이고요. 저희가 왜 방탄소년단이라면 방탄이라는 게 무언가를 막아낸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10대 20대 오는 그런 편견과 억압을 막아내고 그들을 대변해서 저희 음악과 가치를 지켜내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겨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저희의 이야기를 담은 뭔가 노래를 하고 있는 팀이고요. 그리고 퍼포먼스적으로도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팀이고요. 그리고 팬들과 정말 많은 소통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늘 이제 저희가 직접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고요. 특히 이번 이즈 윙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이하게 멤버 각각의 솔로곡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15곡 중에 총 7곡이 솔로곡인데 각자 곡마다 각 멤버가 뭐 작사, 작곡 혹은 편곡에까지 다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타이틀인 피땀 눈물이 가장 애착가기도 하고 또 이번에는 저희가 정식으로 낸 팬송이 있거든요. 네, 둘 셋이라는 곡인데 너무 들을 때마다 제가 다 울컥을 해서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데미안이 가장 많은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얘기와 많은 흡사한 부분 접점이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자켓이나 뮤직비디오 컨셉에 데미안에서 나오는 많은 오브제들이나 그런 요소들을 많이 차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유명한 이제 문고에서 뭐 베스트셀러 한 20위 정도까지 갔었다고 하는 네 그랬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책임감 부담감을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책임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요. 저희가 어쨌든 지금 이런 걸로 인해서 성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항상 좀 긍정적인 영향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자켓 사진 중에 뭐 이제 B라는 친구의 자켓 뒤에 니체의 유명한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춤추는 별을 잉태하려면 내면의 혼돈을 지녀야 한다라는 문구가 써져 있는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이제 이 시대 지금 같은 동시대 젊은 친구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시가 형이 이제 뭐 장난 절대 힘내라 이런 뭐 이런 비슷한 말을 했었는데 이제 안에다가 혼돈을 지니고 방황을 지니는 게 결국엔 춤추는 별을 잉태하는 과정이고 과정에서 너무 자연스러운 거니까 방황해도 괜찮다. 지금 좀 유혹을 만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윙스라는 앨범을 통해서 또 피땀 눈물이라는 타이틀을 통해서 네,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항상 음원을 항상 좀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제대로 줄을 세워봐서 저희도 되게 보면서 야, 해냈다. 드디어 약간 그 소원 중에 하나를 이룬 느낌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해외 콘서트를 가거나 행사를 나갈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를 지켜봐 주시구나 하고 계속 느끼게 되는데 예전에도 한번 인터뷰에서 말했던 적이 있는데 K-POP이 왜 이렇게 인기를 얻고 왜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폭발적인 그런 것들이 이끌어낸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이 서로의 배터리를 충전해주는 일인 것 같다라는 말을 했었었어요. 그래서 그 가보면은 언어는 다르고 정말 생김새는 다르지만 저희가 하는 얘기와 저희가 하는 가사를 모든 분들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해 주시고 심지어 앞에서 저희가 공연하고 있을 때 플래시몹으로 춤도 그대로 다 처음부터 끝까지 쳐주시고 수천 분 수만 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국적이나 언어를 뛰어넘어서 저희가 에너지를 주고받고 서로의 배터리를 충전해주는 그런 일 아닌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는 계속 이제 많은 전 세계 한국과 전 세계 많은 분들의 배터리를 채워드려야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기회가 온다면 네, 기회가 온다면 언제든지 네. 네, 해피투게더 불러주시고 네. 그러면 저희 나가죠. 뭐 얼마 전에 뭐 무한도전에 네, 언급이 됐었고요. 네, 여기 KBS에서 나갑니다. 아, 뭐 그렇군요. 네. KBS군요. 네, 해피투게더 불러주세요. 진석이 형님. 진석이 형님 불러주세요. 네. 네, 저희 정규 2집 윙스의 타이틀곡 피땀 눈물은요. 저희 피와 땀, 눈물을 모두 가져가라. 그러니까 저희의 모든 것을 가져가라. 이런 의미가 담긴 곡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정규 2집인 만큼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